자궁내막 증식증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과다 분비로 인해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조직검사상 이상이 없는 단순형 증식증일 경우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드물며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인 비정형 세포가 발견되는 복합형 증식증일 경우 악화 가능성 때문에 호르몬 치료 후 재검진을 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반복될 경우 마지막 단계로 자궁적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발견되는 자궁내막암일 경우에는 자궁적출 수술이 불가피하며 기타 장기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